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요, 좋은 소식하고 좋지 않은 소식 각각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눔 공지인데요. 썩 흥미롭지 못하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게 될것 같아서 일단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눔 공지하겠습니다. 클리마티스하고 제가 오죽 쓰고 공지를 할게요. 아, 작년 가을에 삽목을 했던 클레마티스를 제가 겨울 동안 살려보고 여러분들에게 봄에 나눔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클레마티스를 들춰보니까 뿌리는 아직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클레마티스 새순이 너무 일찍 뻗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거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정말 다 죽었나 하면서 뿌리를 팠는데 뿌리가 살아있는 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기다려보고, 물을 계속 주면서 기다려보고, 새순이 낫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더 드릴 수 있게 공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다섯 분에게는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근데 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까지도, 지금 살아난 것 같은데, 여섯 개인데요. 일단 다섯 분은 확실하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네 개는 흰색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 정도는 붉은색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요거는 조심스럽게 해서 얼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레마티스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다섯 분 밑에 목록에 적어 주시고 제 번호 010-9224-8145로 여러분들 주소하고 성함, 닉네임까지 적어 주시면 다섯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살아난 아이들 상황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나눔 공지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그 나머지 분들은 기다려 주시고요. 아, 그리고 더불어서 오죽수국도 함께 공지할게요. 오죽수국은 너무나도 잘 살았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얼동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번식이 됐고 잘 살았어요. 6, 7, 8, 9, 10, 11, 12, 13. 오죽수국은 10분 적어주세요. 10분 제가 좀 토실토실한 아이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클레마티스 흰색을 지금 많이 살려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010-9224-8145로 문자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클레마티스는 다섯 분 확정입니다. 다섯 분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오죽수국은 10분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010-9224-8145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제가 답글로는 제가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편하게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레마티스는 지금 다섯 분은 확정적이긴 한데 뿌리가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도 있기도 해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그 아이들 살아나면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분 선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